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스마트폰 갤러리 앱을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사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거치면서 옮겨온 과거의 사진도 있을 거고 저장되어 있는지도 몰랐던 필요 없는 사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쉽게 정리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사진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소개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특정 애플리케이션 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 앱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알려드릴 겁니다. 더불어 아이폰에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아이폰 사용자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앱은 사진을 보관하고 찾아보는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구독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여다볼 일이 잘 없거든요. 특히 조금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는 사진 리마스터 기능은 갤럭시 S21 3종에서는 메뉴가 바로 보이는데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은 메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갤러리 앱에서 제공하는 사진 리마스터 등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 UI OS가 3.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갤러리 앱의 버전은 12.1.06.7 이상 버전이어야 합니다. 이때 원 UI 코어 버전은 당연히 안 되고 원 UI 3.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제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2019년에 출시된 갤럭시 S10 5G, 2020년에 출시된 갤럭시 S20 울트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G 폴드 2, 갤럭시 S20 FE 모두 문제없고 A 시리즈인 갤럭시 A42 5G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사진 리마스터는 인공지능이 해상도를 높여주거나 밝기, 색, 선명도 등을 보정해주는 업스케일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갤럭시 S1 시리즈 3종은 리마스터 사진을 직접 고를 수가 있지만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은 직접 고를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보정할지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으로 보정되는 것이 특징인 거죠. 그래서 사진의 오른쪽 아래 추가 메뉴를 눌렀을 때 갤럭시 S1 시리즈는 사진 리마스터라는 메뉴가 있는데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은 이 사진 저 사진 다 눌러봐도 안 보여요. 앞으로 업데이트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뒤에 나오는 갤러리 추천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진 리마스터라는 메뉴를 눌러서 실행해보면 보정 전후의 모습을 바로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된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저장하면 끝이에요. 사진 리마스터를 이용하면 지금보다 안 좋은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조금 오래된 사진이 어느 정도로 좋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촬영한 평범한 사진들의 변화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갤럭시 S1 시리즈 이후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사진 리마스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갤러리에 있는 추천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갤러리 기본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 메뉴 버튼을 누르면 8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추천을 눌러보면 3가지 카테고리의 사진을 모아서 보여줍니다. 가장 위에 사진 리마스터 대상 사진이 있고 두 번째 정리할 사진 보기, 세 번째 오래된 문서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정리할 사진 보기는 흐릿하거나 빛이 관호출되었거나 너무 어둡게 찍힌 사진을 필터링해서 보여주는데 들어가서 보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지우면 되는 거죠. 오래된 문서 정리하기는 사진 내용에 문서로 인식될 만한 모습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 분류되는데 분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류된 사진을 보면 다이어리, 게임 화면 등이 나오거든요. 다시 사진 리마스터로 돌아서 들어가 보면 AI가 대상으로 판단한 사진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밝기, 색, 선명도를 보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해상도 사진을 고해상도로 변환해주는 것, 세 번째는 흔들린 사진 보정입니다. 밝기, 색, 선명도 보정으로 판단된 사진의 전후를 보면 표시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고해상도 변화는 사진이 전체적으로 선명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흔들린 사진 보정도 효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이 대상 판별을 위해 작동하는 조건이 있는데 76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고 배터리가 95% 이상일 때 작동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잘 때 충전을 꽂아두면 AI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사진 리마스터는 보통의 사진 보정 앱처럼 사진의 느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업스케일링 개념으로 사진이 가지고 있는 품질 자체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예시는 앞에서 충분히 보여드렸고 AI가 보정 대상을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후 대상의 변화가 있으면 추천 메뉴에 N이 붙어 있습니다. 종종 갤러리 메뉴에 들어가서 리마스터할 사진이나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수많은 사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업스케일링 해주는 이런 기능은 기존에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유용한 앱이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리미니라는 앱입니다. 리미니는 보정을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앱이 선명도나 밝기 등을 알아서 업스케일링 해주는 것인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하루 5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한번 이용할 때마다 30초짜리 광고를 봐야 하고 사진 업스케일링이 리미니 앱의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올린 사진이 일정 시간 동안 리미니 앱 서버에 저장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찜찜하죠. 아이폰이나 삼성이 아닌 다른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리미니를 이용하면 되는데 광고를 조금 보면서 하루 5개씩만 보정을 한다면 무료로 쓸만합니다. 업스케일링을 해야 하는 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리미니를 그럭저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사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갤러리 기본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메뉴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눌러보면 비슷한 이미지를 묶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비슷하게 촬영된 사진을 묶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기능을 활성화하고 갤러리를 살펴보면 사진 왼쪽 하단에 비슷한 이미지를 묶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중복된 사진을 하나하나 볼 수 있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진이 있다면 지우면 되고 다 필요하다면 갤러리에서 먼저 보이게 되는 베스트 샷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복 사진 정리 기능은 이미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당연히 좋아요. 지난 2월 20일 올린 1년 이상 써보고 추천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4가지 영상에서 중복 사진을 정리하기 위한 앱을 따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iOS는 알파카, 안드로이드는 듀플리케이트 포토 파인더를 소개했었는데 이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본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아이폰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알파카를 이용해서 중복 사진을 정리하면 됩니다. 혹시나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복 사진 정리 앱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무료 앱 알파카를 꼭 써보세요. 생각보다 지워야겠다고 생각되는 사진이 많을 거예요. 알파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분류된 사진을 들어가서 보면 모두 남기기 또는 모두 삭제하기, 선택한 사진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중복 사진을 쉽고 빠르게 정리하기에 충분합니다. 삼성은 지속적인 원료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본 앱들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넣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칭찬을 마구마구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서 해야 했던 일들을 기본 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을 더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갤러리 앱에서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비슷한 이미지로 묶인 사진만 따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메뉴 생성과 갤럭시 S1 시리즈 이외의 단말기도 사진 리마스터를 모든 사진에 다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고 가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하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너무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의 바다에 풍덩 빠질 겁니다.